먼저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구글 클라우드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구글 계정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기다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GCP라고 치시면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보시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시면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죠. 네,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엔진 컴퓨팅 쪽 가상 머신이죠. 스토리지, 명령줄 도구 및 라이브러리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그 다음에 SQL,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빅쿼리,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네. 클라우드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그 다음 비전도 있고요.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클라우드 런. 클라우드 펑션. 안토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긴 힘들고 이 중에서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전 세계에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가 있죠. 거기에 컴퓨터와 하드, 디스크 같은 물리적 자산과 어떤 가상 머신이 있어요. 가상 리소스로 이제 구성이 될 건데,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어떤 그 이것도 이제 아마존 앱 서비스랑 거의 뭐 메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존 개념이 있고요, 리지언. 그다음에 존 개념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한국어 있고, 뭐 이거는 이제 번역 일본 저기네요.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언어고요. 여기에서 이제 컴퓨팅 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버추얼 머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는 구글 클라우드는 이 프로젝트 계정이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리소스를 이용해야 돼요. 이 개념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 비해서.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임스페이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리소스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속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솔을 가보시면 먼저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작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죠. 그 전에 저는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새 프로젝트 눌러 보시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 수가 있고 위치를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조직으로 해서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네임스페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 공간이죠. 그다음에 그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돼요. 모든 리소스는 프로젝트 내에 있는 모든 리소스는 고유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결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 결제 비분을 가시면 결제 계정과 관리가 있는데요. 프로젝트에다가 결제 계정을 또 연결해야 돼요. 연결을 하시게 되면 연결할 수가 있는 그런 계정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건 요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결제 계정 관리에 가셔서 여러분이 결제 계정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비용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계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정에서도 이제 여러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계정이 이제 리소스에 프로젝트의 리소스에 접근하는 거죠. 리소스에다 이제 컴퓨터 엔진을 만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지, 뭐 앱,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을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제품 보기 눌러 보시면 여기에 전반적인 모든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 메뉴, 컴퓨팅 메뉴, 저장소 메뉴, 분석 메뉴, 네트워크 메뉴,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작업, 보안,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가 있죠. AI 부분, 애플리케이션 통합 부분, 도구 부분, 기타 제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콘솔이죠. 아까 이제 콘솔 부분으로 들어와서 그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GUI 환경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형태로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 검색창을 통해서 제품과 리소스, 문서 등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클라우드 쉘도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이 클라우드 쉘은 브라우저에서 인프라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쉘에다가 사전 설치되고 완전 인증되며 최신 상태로 유지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디벨롭기, 구글 클라우드, 클라우드 코드, 온라인 코드 편집기, 기타 유틸리가 제공된다는 거죠. 동의하시고 클라우드 쉘을 시작하시면 이 브라우저 기반의 대화형 쉘 환경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접근하셔서 명령어를 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쉘에는 뭐 대부분이 많이 뭐 다양한 도구나 언어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설치 없이 CLI 명령을 통해서 여기 있는 리소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세한 거를 봐라라고 보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터미널 설정도 있고요. 편집기를 열 수도 있죠. 뭐 나노나 이런 걸로 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 비해 훨씬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써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터미널을 다시 가보시면 이게 이제 G클라우드라는 CLI 도구입니다. 지클라우드라고 하는 CLI 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한 게 나중에 다시 전체적으로 쭉 볼 거고요. 일단은 계정을 만드시고 여기에서 이제 클라우드 쉘과 자주 좀 활용할 거고요. 먼저 구글 계정을 꼭 가입하셔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계정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그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까 저처럼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관리로 가셔서 자, 처음에 이제 콘솔을 누르시면 그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구글 플랫폼 여기에서 요 계정을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하라고 나와요. 무조건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새 프로젝트를 누르셔서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코딩 스쿨이다 라는 요 프로젝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고요. 프로젝트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해야 되죠. 거기 해당되는 대시보드로 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바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버추얼 머신 만들 수도 있고, 빅코리에서 쿼리 실행할 수도 있고요. 버네틱스도 만들 수 있고 스토리지 버킷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바뀌면 상단에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한 클라우드 그 SDK를 좀 G클라우드를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클라우드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클라우드 CLI라는 게 있죠.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 CLI는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 모금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쓰면 사용 명령줄에서 또는 스크립트 및 자동화를 통해 많은 일반적인 플랫폼 데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클라우드 CLI를 써서 만들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컴퓨터 엔진, 가상머신 인스턴스 및 기타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고요. 네, 클라우드 SQL, SQL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쿠버네티스 엔진 클러스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도구죠. 그러니까 이제 쿠버 컨트롤이 있고 이제 도커들을 관리하는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 클러스터 및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도메인 네임 시스템 관리 영역 및 레코드를 조합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배포 매니저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클라우드 CLI 쓰면 앱 엔진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 인증을 관리해서 로컬 설정을 조정하고 기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요 SDK로 먼저 가야 됩니다. 여기로 먼저 가셔서 여기서 한번 G클라우드를 초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쉘 CLI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고 해서 가보시면 여기 시작 있죠. 요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전에는 요 클라우드 SDK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셔서 네.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콘솔 하단에 쉘 세션이 열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G클라우드 명령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G클라우드 명령 도구를 써 버전을 먼저 확인해 보려면 G클라우드 버전을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SDK 386 알파 앱 엔진 자바 파이썬 엑스트라 또 빅테이블 뭐 번들 파이썬 3 유닉스 클라우드 빌드 로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바로 또 편집기를 열 수가 있고요. 여기가 현재 위치를 PWD를 보시면 여기 루트로 가 있고 아까 제가 일로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자기 사용자로 가면은 본인의 계정으로 나옵니다. 클리어는 또 이제 위로 올리는 거고요. 파이썬이 여기서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파이썬으로 바로 가지네요. 그죠? 파이썬 V 했더니 그죠? 네, 파이썬 3.0에 대한 거가 지금 디폴트도 되어 있고요. 2는 여기에서 쓸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이썬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려면 에코고요. 아, 엑시트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리어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터미널을 좀 크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크기를 좀 크게 더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시 홈 폴더를 한번 볼까요? 아, 대시 IC 이거를 좀 보시게 되면 나노로 열어보겠습니다. 나노로도 열리죠? 네, 기본적으로 네, 패스가 특별히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없고요. 컨트롤 X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의 권한도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X로 누르시면 되고요. 루트 권한은 없을 거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루트로 갔다가 여기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보게 되면 손님 파일이 지금 여기에서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쉘이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클리어 좀 하겠습니다. 찍어라 쉘을 변수 앞에 달라붙이시고요. 다시 배시 쉘을 쓰고 있네요. 보통은 거의 배시 쉘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G클라우드 명령어가 어쨌든 잘 작동하는 거를 지금 확인했고요. 요거와 구글 계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닛을 통해서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홈도 한번 볼까요? 캐스로 봐야죠. 그러면 홈은 여기고요. 패스도 볼까요? 이렇게 패스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 피지에 가셔서 여기에 ls의 릴리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일도 있고요. 네. 이 파이썬 3 있네요. OS 릴리스 한번 볼까요? 이게 디렉토리인가요? 자, 패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한 계열이죠. 그래서 데뷔한 계열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초기화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요.
거기 유튜브 가서 한번 배시아 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는 승인 파일이 배시아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초기화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클라우드 명령어와 구글 계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G클라우드 이닛을 합니다. 이걸 윈도우에서도 이제 접속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또 윈도우에서 하는 방법은 파워쉘을 열 수가 있습니다. 파워쉘을 열어셔서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열겠습니다. 여기 클라우드 설치 부분을 좀 가보시면 이게 좀잘 나와 있습니다. G클라우드 CLI 설치 부분이 좀 찾으셔서 여기에 윈도우 쪽에 구글 클라우드 CLI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이거를 치시면 됩니다. 복사하셔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다 통째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Welcome to Google Cloud CLI Setup이 나옵니다. 요거를 다운받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환경 변수 요거를 이제 실행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Setup이 나오고요. 마법사로 나오고 키겠다. 스크린 리더 모드를 키겠다. 그리고 뭐 도움말에 대한 게 나오네요. Next 누르시면 어그리 하시면 되고요. 올 유저 사용자를 위해서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요 경로로 깔린다라는 거죠.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다 깐다라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진행되면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CLI가 다 설치됐다 라고 나오면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스타트 메뉴 만들 수 있고요. 데스크탑에 숏컷 만들 수 있고요. 클라우드 SDK 쉘을 시작할 수 있고요. Run 클라우드 이닛을 돌립니다. 그래서 피니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Welcome to 구글 클라우드 CLI가 나옵니다. 가능한 명령어를 보려면 H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gcloud H 일단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는 당신을 클라우드 설정으로 데려다 드릴 거고 Current Configuration은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뭐 진단을 스킵할 수 있고요. 다음 플래그 이렇게 해서 그죠? 네트워크 진단 감지할 수 있고 고친다. 로컬 네트워크 연결 이슈를 그죠? 네트워크 체킹 하고 있고요. 체크 됐고 네트워크 테스트 됐습니다. Continue 해야 된다. 로그인해서 Yes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럼 또 이제 계정 누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구글 클라우드 계정 연결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액세스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증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그됐다. 로그인 된 거죠. 그래서 골라라 라는 거죠.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코딩 스쿨입니다. 제가 요걸 했기 때문에 1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런트 프로젝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존은 뭐 따로 세팅을 지금 아직 디폴트 존이 세팅 안 된 거. 컴퓨터 엔진 API가 여기에서 가능하고요. 점 뷰 보토 이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컨피규레이션이죠. 이거를 나중에 한번 열어볼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가볼까요? 시에 저는 사용자의 유저입니다. 여기에 점 보토 여기 있네요. 그죠? 얘를 열어보시면 메모장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설정들이 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기본값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려면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도움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SDK 요경로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 내부에서 요 GCP 내부 서비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써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계정 키를 만들어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서비스 계정 키를 갖다가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우리 여기 콘솔에 다시 가보시면 여기죠? 작업 중인 프로젝트로 다시 가보시면 요거죠? 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모든 제품 보기 가셔서 메뉴에 관리해 보면 이 IAM 및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서비스 계정이 있습니다. 서비스 계정. 여기에 이제 서비스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계정명을 넣으시고 아이 서비스 어카운트다라고 하고요. 만들고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권한을 주기 위해서 역할 선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역할은 프로젝트 소유자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기본 소유자죠. 전체 액세스 권한이라고 계속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서비스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고요. 선택사항이고 이제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겁니다. 방금 만든 키가.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또 이거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요. 다시 또 이렇게 뭐 중지도 할 수 있고 고급 설정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 키, 특정 항목, 로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세부 정보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유 아이디가 나오고요. 키에서 키를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를 JSON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럼 이제 키가 활성화됐고 다시 세부 정보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폴더 열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키다라고 하나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다 끝났죠. 그래서 뭐 도움말을 보시려면 help gcloud help를 보면 gcloud 명령어를 그러니까 이 gcloud가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하고 워크플로우를 개발하는 이런 명령어인데 그거에 대한 명령어들을 요 help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